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임 W입니다. 자, MCU 시리즈 드디어 13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먼저 반다이에서 나온 SH Figure Arts 제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머신 마크 3, 아이언맨 마크 46,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앤트맨까지 다섯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캡틴 아메리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 얼추 뭐 포맷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그림이 참 멋있죠. 안에 살짝 보이는 캡틴의 얼굴도 보이고요. 뒤에는 포징 샷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자, 얼른 열어볼게요.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있고요. 뭐 방패는 워낙 잘 나왔고 손잡이를 보게 되면 이미 또 잡은 손이 들어가 있고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었던 방패 던지는 모습을 취할 수 있는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손은 지금 껴져 있는 것까지 4쌍이 들어있는데요.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는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 2016년 4월 27일에 개봉했습니다. 867만 명이 관람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굉장히 이것도 수작으로 또 명작으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이때 최초로 히어로들이 떼거지로 나왔죠. 그래서 편을 갈라가지고 히어로끼리 싸우는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네, 그런 엄청난 영화에 나왔었던 피규어인데요. 반다이 제품들의 특징은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것도 많기 때문에 위에 카드를 제가 걸어놓을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징을 몇 개 하면서 뭐 특징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포징이 가능합니다. 포징 굉장히 지금 괜찮게 나왔거든요. 캡틴 아메리카스럽게 포징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뭐 기분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뭐 도색 조형은 이전에 에어울에 나왔었던 캡틴과 거의 비슷하고요. 헤드 조형은 완전히 다시 했습니다. 네, 방패는 똑같고요. 어깨에 어벤져스 표시 있는 것도 같고요. 이런 몰드 표현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도색 상태라든가 조형 상태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자세히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헤드를 보십시오. 헤드 조금 닮았어요. 이전 작보다는 훨씬 닮았습니다. 역시 여전히 귀 미남이고요. 헬멧의 뭐 조형이라든가 도색 상태 괜찮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헬멧이 이 정도의 이제 검정색 도색이 아주 확실히 티가 나게 있었는데 뭐 이 제품은 그냥 날개와 A자 위주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몰드 조형 거의 비슷합니다. 용이한 어깨 가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할해 준 것도 똑같습니다. 흉부와 허리 쪽에 관절이 있는 것도 똑같고요. 고관절도 똑같습니다. 무릎도 이중관절, 팔도 이중관절.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요, 이거죠. 에어올 버전은 그 방패, 자석 방패라서 여기 좀 색깔이 달랐는데 얘는 다시 가죽 손잡이로 돌아왔습니다. 끼워가지고 파지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고요. 벨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도색 조형되어 있습니다. 고관절도 잘 움직이고 연장도 되죠. 동일하게 장화는 움직이진 않아요. 가동 포인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아주 멋있죠. 친구 편 들다가 친구를 잃는 뭔가 약간 좀 답답하긴 했어. 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언마스크 스티브 로저스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목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너무 깊게 꼈을 때는 목이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지금 저는 살짝 덜 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괜찮지만 이걸 눌러버리면은 이렇게 짧아집니다. 여기 옷깃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헤드는 잘 나왔어요. 옆모습은 굉장히 비슷하네요. 정면도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측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건 아이언맨 마크 46입니다. 사실 영화에서 편을 나누자면 캡틴 편과 아이언맨 편이 있습니다. 소코비아 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와 찬성하는 파로 나눠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6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데 금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뭐 주의사항이 되게 중요했나봐요. 따로 아예 이것만 붙어 있어요. 잡아 뺐다가 꼈다 하면 여기가 이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펙트 파츠 3쌍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은 껴진 것까지 4쌍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열어볼게요. 아이언맨 마크 46입니다. 일단 포징부터 잡아놨는데요. 뭐 조형도 그렇고 색분할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 빠지는 게 없어요. 반다이가 아이언맨 하나만큼은 정말 끼깔나게 뽑아줍니다. 진짜 이건 피할 수가 없는 팩트야. 포징도 되는 건 문제가 없고요.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이캐스트를 살짝 사용했기 때문에 무게감도 꽤 있고요. 손목을 굳이 꺾지 않아도 꺾인 상태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징이 나옵니다. 자연스럽죠? 네, 아이언맨 마크 46은요 일단 요 미간 쪽의 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도색을 보십시다. 도색 뭐 기가
기가 막혀요. 일단 얘네 방빨이 아이언맨스러워. 이런 색 분할, 이게 도색이에요. 지금 도색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도 살려줬죠. 아, 이게 열려 있어. 기가 막힙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핫토이가 아니다 보니까 아크릴액터가 이런데 이제 군데군데 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뭐 힘들죠. 늘 조금 아쉬운 건 이거 아크릴액터가 그냥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복부 쪽에는 뭐 따로 절개가 돼서 가동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색 분할이 잘 되어 있고 조형이 좋아서 아주 아름다워. 특히나 뒤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크 45가 굉장히 곡선이었잖아요. 적당히 각을 줘가지고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는 수트가 되었죠. 허벅지 쪽도 그렇고요. 뭐 가동성이야 다 똑같아요. 이중관절 기가 막히죠. 네, 요런데 다이캐스트 신은 거 발 쪽의 가동성이라던가 디테일은 거의 비슷해요. 고관절도 이제 가동성은 좋지만 안쪽 이 잘 보이지 않는 고관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를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황색 안쪽에 흰색으로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제가 살짝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헤어 드라이기로 조금 이제 뜨거운 바람을 쏘여준 다음에 모양을 잡고 식히면은 그 모양대로 잡힙니다. 뭐 사실 핫토이도 하나 구하고 싶긴 했는데 핫토이는 뭐 이제 가격이 넘사벽이죠. 저에게는 전혀 사고 싶지 않은 가격이 되어버려서 핫토이는 과감하게 스킵. 자, 아이언맨 마크 45 다른 포즈 한번 지어볼게요. 오랜만에 아이언맨 땅치기 포즈 한번 잡아봤습니다. 히어로 랜딩을 아마 마크 46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뭐 뽐내고 자기 원래 막 하던 것처럼 막 되게 까불까불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 조금 지금 굉장히 제가 불안한 게 있어요. 팔이 이전보다 짧아진 것 같아. 분명히 두꺼워졌는데 생각보다 히어로 랜딩 하기가 옛날만큼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뭐 어떻게든 이런 포징을 할 수 있는 게 또 SH 피가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아이언맨 마크 46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얘는 그냥 세워만 놔도 개간지야 그냥. 아이언맨 마크 46 잘 봤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건 워머신 마크 3입니다. 워머신 마크 3 혼합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굉장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본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판 박스는 이제부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보여드리지 않을까 봐요. 괜히 뭐 이중으로 박스 여니까 별론 것 같아. 뭐 생각보다 웨더링이 좀 들어가 있고 뭐 조형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 좀 사진 화질이 이게 너무 확대를 했나 봐. 이게 실물을 보면 좀 구려요. 사진이 구려요. 사진이 뒤에 이렇게 아이언맨 마크 46과 함께 포징하고 있는 요 그림 보니까 우리 또 아이언맨2에서 나왔던 마크6와 워머신 마크1 그 모양이 또 생각나네요. 제가 지난 리뷰했던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워머신이죠. 일단 떡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펙트 파츠가 아주 화려하게 있습니다. 비행용 이펙트 파츠와 게틀링건에서 쏘는 거, 그 다음 리펄서 발사하는 거, 전자봉인가? 한 번도 못 쏘기 부러뜨리잖아요, 이거. 넘어져가지고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3입니다. 야, 정말 잘 나왔어요. 이게 특별히 다른 워머신 슈트보다 좀 등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근육근육합니다. 야, 진짜 멋있어요. 이 워머신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활약이 있는 건 아닌데 존재감이 진짜 있잖아요. 근데 워머신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코믹스를 보면은 워머신의 그 진화하는 단계가 상당합니다. 이 영화에서 구현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로디랑 몸이 합쳐져요. 로디가 아예 머신이 돼버려요. 생체 병기가 돼버린다. 나중에 코믹스에 보면 아무튼 뭐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영화에서는 너무나 멋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워머신입니다. CB1에서는 마크3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멋지게 전투하는 그런 슈트였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헤드부터 볼까요? 헤드 이 눈 쪽이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클리어가 있어요. 클리어가 있고 그 안쪽에 살짝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워머신이 눈 주위가 빨간 걸로 이렇게 되게 특색이 있거든요. 그게 살짝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지간하면 잘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인상 쓴 얼굴 이 몰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어깨 근육 이거 여기 열리면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게 작은 소형 미사일들이 나가고 하죠, 그죠? 마크2까지는 뭐 날렵했는데 3에서 6중 아니 근육근육한 모습 네, 요런 표시 여기 마크3라서 003 돼 있고요. 가동성도 같이 볼게요. 어깨가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빠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팔 가동이 됩니다. 팔꿈치 이중관절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부분 도색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그냥 아크리에이터 날려버리더니만 얘는 또 이렇게 해줬어요. 네, 흉부 쪽도 굉장히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요. 밑에 허리 쪽도 잘 되고요. 근데 지금 의아한 게 있어요. 여기가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근데 이게 연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왜 해놨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좀 안 가네. 아무튼 그래요. 허리 쪽도 잘 되고요. 고관절도 역시 연장되고, 특히 이제 여기 옆쪽에 스쿼트가 가동이 되는데 가동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너무 또 밀어버리면 빠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팔 쪽과 뭐 여기 흉부 쪽 밑에 다리 쪽도 부분 도색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허벅지 쪽이 굉장히 튼실하게 되어 있죠, 그죠? 뒤쪽까지 뭔가 이게 미사일이나 다른 탄약을 수납하는 수납함 같이 보이는데,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세부 디테일한 몰드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역시 무릎은 이중 관절. 이런 게 그냥 기본이 되니까 참 이 액션 피규어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밑에 쪽 조형도 괜찮습니다. 앞꿈치도 네,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게틀링 건. 이게 재밌는 게 요렇게 빠져요.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앞으로 쫙. 이야, 고정성도 좋고 가동도 다 되고 간지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게틀링건의 디테일도 나쁘지 않아요. 몰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잘 가동이 됩니다.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워머신 마크3입니다. 와, 멋있다. 이야, 확실히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육근육하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 역시 색감이 모노톤인데 이게 정말 중후하고 뭔가 정말 전투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워머신 마크3 정말 멋집니다. 네, 베프인 아이언맨 마크 46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해 봤습니다. 토니 스타크와는 뭐 아이언맨 1 때부터 계속 쭉 같이 해오던 그 로드인데요. 아이언맨은 광발, 워머신은 흑발. 오, 근데 아무튼 같이 세우니까 너무 멋있네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영화에서 비전이 쏜 이마에 박힌 마인드스톤에서 쏘는 그 광선 때문에 추락하게 되죠.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회복이 되긴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비로라서 참 여러모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앤트맨 한번 보겠습니다. 앤트맨 지난 시간에 솔로 무비에 나왔던 수트와는 좀 달라요. 스칼랭이 직접 뭔가 손을 봤나 봐요. 네,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징은 이렇습니다. 참 뭔가 민망해요. 그냥 손이 껴있는 것까지 두 쌍밖에 없네요. 그래서 반다이도 좀 미안했나 봐요. 이렇게 작은 앤트맨을 넣어줬습니다. 요거 근데 진짜 괜찮아요. 빨리 꺼내볼게요. 앤트맨입니다. 꺼내면서 딱 만졌을 때 그 손맛이 괜찮아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뭐 스칼랭 자체가 뭐 키가 크고 막 덩치가 크고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한데 뭐 다른 히어로에 비해서는 좀 왜소한 편이죠, 그죠? 그런 뭐 고증을 살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견고한 피겨의 손맛이 있습니다. 도색 상태도 너무 괜찮고요. 뭐 관절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중관절과 여러 가지 유용한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징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앤트맨 스캇 랭입니다. 반다이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었던 앤트맨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눈에 띄는 게 이게 완전 은색이 아니에요. 약간 누런 끼가 있는 은색인데 와, 이거 되게 매력있네요. 괜찮은 색 배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는 클리어 같은 느낌인데 와, 이게 도색인지 클리어인지 이제 구분이야. 아, 클리어? 아니, 도색이구나. 네, 도색을 되게 클리어처럼 되게 잘해줬어요. 이게 오버코팅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도 색분할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은색이에요. 빨간색 이런 포인트들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조형, 몰드 아주 괜찮습니다. 가동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디테일들이 도색 미스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조형 및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깨도 사실 이게 그냥 수트라서 무슨 뭐 갑주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앤트맨은. 근데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움직이더라도 큰 이질감 없이 가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 역시 이중관절 되어 있고요. 팔꿈치에 이렇게 보호대도 연결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런 텍스처 있죠. 이런 질감들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름이 조금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블 레전드는 그런 표현이 좀 잘 되어 있었는데 너무 좀 깔끔한 느낌? 또 과하게 깔끔한 느낌?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 가슴 쪽, 흉부 쪽 관절도 있고 복부 쪽 밑에 골반 쪽 관절도 있습니다. 네, 가동성 좋고요. 네, 이쪽 팔도 마찬가지고요. 허리 벨트 모양도 괜찮습니다. 네, 고관절 연장되고요. 근데 엄청 연장되진 않는데 이 정도 연장되는데 뭐 다리가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가동 범위도 나쁘지 않고요. 무릎도 이중관절 부드럽게 잘 이런 디테일, 도색상태, 텍스처 여긴 이렇게 질감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냥 민자고 이거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주황광 있죠. 괜찮고요. 발도 괜찮습니다. 역시 앞에 접히고요. 얼굴 좀 많이 접힌다. 뒤쪽 보시면 뒤쪽도 이렇게 팩 깔끔하게 조형 및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뒷모습이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보이진 않지만 살짝 보였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뒷모습이거든요. 근데 뒷모습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데 뒤쪽이 원래 더 접히잖아요. 옷도 뭐 그런 표현은 살짝 해줘가지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종아리 쪽에 좀 많이 가 있죠. 이런 표현들도 괜찮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뭐 각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요런 느낌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뛰어내리는 듯한 그런 포징인데요. 역시 앤트맨에게 또 잘 어울리는 포징입니다. 아유, 마음에 들어요. 아, 이러고 작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앤트맨입니다. 아, 쬐끄만한 앤트맨 소개해야 되지. 네, 쬐끄만 앤트맨이에요. 근데 되게 조형도 그렇고 도색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단 그 밑에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탈부착은 안 돼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잘 만든 제품 같아요. 이거 뭐 사은품도 아니고 아무튼 뭐 있으니까 뭐 나쁠 건 없는데 굳이 뭐 어디 쓸 데가 없네요. 블랙팬서입니다. 블랙팬서. 야, 블랙팬서는 솔로무비 이전에 11호에서 먼저 선보였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아, 너무 멋있게 나왔어. 손해 판정인데, 네, 이것도 그 겉에 골판지 박스는 굳이 카톡박스 보여드릴 필요 없어가지고 일단 꺼냈는데요. 네, 박스 아트는 정말 블랙팬서스럽습니다. 조금 심플하지만 깬지나는 케이스고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껴있는 것까지 세쌍 끝이에요. 사실 뭐 다른 무기를 쓴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뭐 패키지가 단촐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스페드라도 좀 하나 넣어주지. 빨리 꺼내볼게요. 블랙팬서입니다. 야, 진짜 멋있죠?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요 다음에 인피니티 워 버전으로 블랙팬서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워 블랙팬서보다 지금 이 11호 블랙팬서가 훨씬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규어는요? 아, 조금 뭐 영화보다는 조금 더 근육근육하게 나오긴 했지만 뭐 조형, 몰드 이런 게 훨씬 더 저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멋있다. 티찰라. 한번 빨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부터 보면요, 이렇습니다. 야, 헤드 보십시오. 이거 장난 아니죠, 진짜. 이 몰드, 이 디테일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진짜. 너무 잘 나왔어. 멋있잖아, 조형 자체도. 아, 이런 이 카리스마. 블랙팬서가 이렇게 멋있다니. 이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몰드 안에 도색이 삐져나오거나 끊기거나 한 거 미스 없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귀도 뾰족하게 잘 돼 있고. 뒤통수의 몰드까지 하나 빠지면 빈틈이 없어. 빈틈이. 목도 보세요. 목. 이 텍스처. 이야, 대박이야 진짜. 예, 목의 이 목걸이도 굉장히 괜찮게 도색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은색인데 얼핏 잘못 보면은 검은색이 빛나는 것처럼 보여. 이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 요쪽이에요. 이쪽 어깨 이 삼각근이랑 이삼두 연결되는 데가 여기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형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 대신 가동성이 조금 다른 것보다 제한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가동할 만한 건 다 해요. 이 어깨가 이렇게 연장돼요. 이렇게 쫙. 그렇기 때문에 가동성 와칸다 포레버는 아주 우습게 하죠. 네, 대단합니다. 지금 조형 너무 잘 돼 있고요. 이렇게 도색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색 포인트가 많지는 않고 그래서인지 이렇게 하박에 움직일 수 있게끔 따로 관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 여기가 움직이게 해준 거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칭찬합니다. 대부분 다른 거는 이제 가슴 근육 바로 밑에 쪽에 명치 쪽을 기준으로 잘라져 있어가지고 흉부쪽 관절을 만들어 놓는데 얘는 바로 밑에 이 갈비뼈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상체가 더 커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부 조형 아주 좋습니다. 골반 쪽도 똑같이 이렇게 다 가동되고요. 고관절 연장됩니다. 어우, 되게 뻑뻑하네. 치골 쪽에 있는 이 조형이 좀 높기 때문에 고관절을 연장시키면 약간 여기가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색한 게 있는데 뭐 딱 포징 잡아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벅지 완전 꿀벅지고요. 어우, 좋습니다. 이야, 이거 뭐 남자 힘은 이 허벅지에서 나오는 거잖아. 예. 자, 무릎도 이중 관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텍스처도 다르긴 하지만 도색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약간 반광이고 얘는 유광이에요. 유광. 이런 디테일 때문에 피규어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앞꿈치 역시 접히고요. 발목도 잘 돌아갑니다. 뒷모습, 짜잔. 피규어에서 잘 그 구현 안 시키는 게 승모근이에요, 사실. 승모근이 사람도 이제 잘못하면 되게 옷달도 안 받고 좀 약간 너무 사람이 너무 뭐랄까 투박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승모근을 사용해 줘가지고 등 근육과 이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 대퇴부도 마찬가지고. 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관절도 검은색이라 이게 보이긴 하는데 별로 티가 안 나요. 블랙팬서 포징 해볼게요. 블랙팬서스러운 포징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 이거 포징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몸이 좋아야 돼. 몸이 좋아야지 뭘 해도 괜찮지. 야, 이거 근육근육하고 조형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지간한...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여러분, 전 나쁜 꿈을 꿨던 거겠죠? 아, 왜 자빠지고 그래. 짜증나게. 아, 이 턴테이블 베이스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중심이 조금 애매하면 이거 시간이 가면서 자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영원히 소장할 거야. 여러분, 진짜 완전 강추해요. 블랙 팬서.
아,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제가 얘기 안 했죠.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손톱이 없어. 아니 블랙팬서가 손톱이 없어.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싸움 뭐 쌈박질 잘하는 거 나도 아는데 손톱이 없어요. 이게 진짜 반다이 최대의 실수야. 이게 뭐야 이거 다 깎아버렸나 봐. 아 진짜 이게 너무 아쉬운 점이에요. 그 외에는 솔직히 아쉬운 점 1도 없습니다 저는. 네, 바로 이어지는 것은 버키입니다. 버키 마블 레전드 제품인데요. 11호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총은 제가 다른 피규어에서 빼다가 쥐어줬어요. 오늘 버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버키를 자세히 보시면요, 뭐 닮은 듯 안 닮은 듯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닮게 나왔습니다. 리페인트만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뭐지 조형 자체는 굉장히 잘 났습니다. 뭐 등발도 나쁘진 않아.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좋을 텐데 뭐 다만 늘 아쉬운 거는 여기가 이제 매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 빨간 별 굉장히 선명하게 잘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수납함. 요 총은 안 빠져요. 그냥 모양입니다. 뭐 다른 여타 남성 마블 레전드 피규어와 마찬가지로 가동이 됩니다. 장단지 허벅지 쪽에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기 이중관절 워커 표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밑에가 바지기 때문에 이런 주름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버키 반스 누군 줄 아시죠? 네, 캡틴 아메리카의 아주 오랜 베프인데 캡틴 아메리카는 혈청을 맞고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버키는 하이드라의 인간 병기가 돼가지고 그들의 그 어떤 최면에 빠져가지고 시키는 걸 다 하게 되는. 아 참 진짜 너무 슬픈 인생 살았는데 아무튼 얘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와 토니 스타크가 대립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됐죠. 제가 토니 스타크 못 참아요 진짜. 저는 이 자기네 엄마 아빠 죽였던 범인인데 얘를 감싸두는 친구를. 아 아무튼 뭐 나중에 뭐 다행히 잘 풀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던 버키 바운스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11화에서는 블랙팬서의 아버지 국왕이었던 트차카가 버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버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는 블랙팬서를 볼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끝날 때 보면 그것을 종결짓는 것도 바로 블랙팬서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아이언맨과의 대결에서 팔을 다치게 됐는데 팔을 잃어버리죠. 그죠? 또 팔도 고쳐주고 와칸다에서 지낼 수 있는 또 그런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둘이 또 싸우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팔콘입니다. 팔콘. 네, 팔콘 제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날개도 붙여놓고 이게 레드윙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소개만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팔콘도 마블 레전드 제품인데 총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있던 총을 갖다가 뺏어다가 얘를 지어줬는데 팔콘 한번 보시죠. 네, 팔콘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가 일단 눈에 확 띄죠. 날개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볼륨감도 있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포징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다른 거에 비해서 가동성이 좋지는 않지만 뭐 나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데 얘는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아 팔콘이 있구나 야 좋다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콘도 무조건 하나 있어야지 됩니다. 뒤에 팩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주목할 수 있는 걸 봐도 레드윙이네요. 레드윙 아주 잘 나왔습니다. 뭐 팔콘 얼굴도 나쁘지 않고요. 한번 가까이 볼게요. 네, 다음은 스칼렛 위치입니다. 역시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물론 실물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옷차림이라던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완벽하게 스칼렛 위치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마블 거는 그 이펙트 손 이펙트가 있는데 제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지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옷 스타일, 뭐 색감 이런 건 거의 영화의 고증을 잘 따라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피규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화 피규어라서 헤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닮았는데 약간 닮았어요. 근데 아 엘리자벳 올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예, 눈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3D 프린팅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조형도 잘했고 뭐 도색 상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목에 요거 목걸이, 가슴골, 네 이런 옷의 텍스처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머리카락 모양도 이렇게 돼 있고요. 살짝 연질이라서 머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퍼 표현도 굉장히 괜찮고요. 바지 약간 가죽 바지 같은 거 워낙에 뭐 재질이 PVC 이러니까 여기 나쁘지 않게 표현되어 있고 바지 주름 잡힌 거 관절은 뭐 팔꿈치랑 무릎이랑 이중관절일 줄 알았는데 팔꿈치는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얘는 두께가 얇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힙 조형 이거 라인 살려준 거 이거 허리 보세요. 허리 라인 여기. 그리고 얘가 제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이거예요. 바로 이거 굽. 네,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발이 굉장히 작은데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일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발이 걔네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자립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턴테이블 스탠드에서 자빠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 얘는 스칼렛 위치야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스칼렛 위치였습니다. 11호가 여러 사람 마음을 뛰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랙팬서였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와 스파이더맨이 이전까지 MCU에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소식이 들리더니 정말로 출연한 거예요. 11호 후반에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공항 전투신에서
Hi everyone. Everyone.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아, 이때 정말 대박이죠. 스파이더맨 홈커밍까지 나오는 슈트인데요. 뭐 괜찮아요. 일단 키가 작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동 포인트는 다 비슷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 이게 또 생명이죠. 어깨 바깥으로 안쪽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웹 슈터를 발사하는 포징이 나오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얼굴도 그렇고 너무 잘 나왔어요. 까만색 줄무늬가 포인트였죠, 그죠? 영화의 고증을 따라해주려고 애썼던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앤트맨이 아니라 자이언트맨이죠. 자이언트맨은 BAF였어요. Build a Figure. 네, 마블 레전드의 C비로 웨이브를 모으면은 각 파츠가 피규어당 하나씩 들어있어서 나중에 합치하면은 요 피규어가 되는 거였습니다. 단독으로 보시면 이게 뭐지? 뭐 앤트맨이랑 비슷한데? 앤트맨인데? 하겠지만 자이언트맨입니다. 얘 굉장히 커요. 반다이 앤트맨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네, 거의 12인치급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더 커야 돼요. 진짜 커야 되는데 이거 구현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좋아요, 진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피규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안에 보시면 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눈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지만 약간 놀란 눈? 그 뭐지? 워머신 마크3 날아가는 걸 딱 잡고 이렇게 우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도색이라던가 이런 건 훌륭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막 이게 전투 중에 어떤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조형은 아주 훌륭합니다. 뭐 이런 도색들도 잘 되어 있고요. 웨더링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깨 관절이 따로 있지는 않고 팔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라쳇 관절로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몰드와 이런 도색들 큰 문제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라쳇 관절, 허리 벨트 이쪽도 돌아가고요. 팔도 이중 관절, 으쌰! 허리 뒤쪽의 몰드 도색도 굉장히 괜찮아요. 텍스처를 나눠준 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절개선 보이죠? 가동 따로 되고요. 여기도 물론 당연히 좌우 뒤는 이제 엉덩이 조형 때문에 잘 안 되고 앞쪽으로 굉장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릎도 이중관절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발이 커가지고 자립해 놓기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자이언트맨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나오는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다이 제품과 마블 레전드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비전이랑 스칼렛 위치 그 팩을 제가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있는 피규어들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캡틴 아메리카 11호 다시 봐도 정말 명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또 땡기는 피규어가 있다면 또 우리가 또 컬렉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짝의 정보와 또 영화와 함께 연결해서 소개해드리는 MCU 시리즈 13편이었는데요. 다음 편 기대해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세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그거 부탁드리면서 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